시합을 갈 거야. 헝가리만 동유럽에서 그 와인 역사가 가장 깊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와인 공부를 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전 진짜 놀랐던 게 와인이 만 원? 2만 원 정도였어요. 유럽은 네. 엄청 싸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많이 자주 마시세요? 저희 그때 얼마 전에도 와인 먹었었어요. 저 드라마 끝나자마자 같이 이제. 술은 원래 좋아하는? 막 죽자고 마시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에 뭔가 반주하는 거 좋아하고 술 먹으면서 그래도 왔으니 맥주 한 잔 하면서 뭐 시키거나 아니면 그러다 보니 또 조금씩 더 먹게 되고. 주시경 형님은 헝가리 네. 헝가리 와인 유명한 거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 야 여기야. 우리 진짜 크다. 굴라시 먹을 때. 우리가 지금 실패를 했잖아. 반주하기에는 와인 조합은 안 맞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거 다 지금 토카이야. 종류도 되게. 아 나도 와인 좋아하는데. 아 저게 토카이 술이 옛날 그 24세 왕이 완전 찬양을 했던 술이거든. 이게 1부터 원래 7까지 정도로 이쪽 브랜드에서 숫자를 매겨서 숫자가 높을수록 달대. 그러니까 6이면 엄청 단 거야. 지금은 숫자 매겨서 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달았던 거야, 우리가. 6도 있네, 얘. 저희가 그때 먹었던 게 6이 먹어야 되는 거. 무식용 와인. 네. 있어. 토카이랑. 토카이 하나랑. 에게르. 이 에게르가 황소의 피라는 뜻이야. 엄청 진하다고 해서 에게르라고 지어졌는데 그 가격이 4,750이면 12,000원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 진짜 엄청 싼 거네. 근데 진짜 정보 없이 갔는데 만약에 술이 만 원 정도면 싸구려고 하고 안 먹을 것 같아요. 맞죠. 헝가리 가시게 된다면 꼭 이제 와인 같은 걸 사오시는 게 진짜 좋아요. 현지에서는 되게 싸니까. 현대 와인이 또 하나 뭐야? 에게르랑 토카이 그리고 로제야. 왜 헝가리가 유명하냐면 원래 우리가 보통 아는 로제는 화이트랑 레드 와인을 섞잖아. 근데 요거는 레드로만 추출한대. 계속 추출을 해서 만든 로제래. 자, 이 중에서 제일 끌리는 와인은? 나는 일단 토카이 와인을 먹어봤으니까 패스하고 요거 로제 아니면 아까 에게르 지역의 술이나 두 개 중에 하나를 먹고 싶긴 한데 그래도 나는 레드와인을 더 좋아하니까? 일단 저걸 먼저. 근데 헝가리 와인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사실 사올 필요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진짜 없어요. 제가 그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한국 왔을 때 엄청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없어요. 가자! 뭐야? 짠! 이거를 타고 이제 샌텐드르라는 어? 여기도 보트 타네? 어허. 네. 보트 대결이다. 헐. 와, 토카! 안녕. 아, 시원하다. 우리 거보단 좀 빨랐네요. 상당히? 좀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수상 택시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기 약간 선유도 같지 않아요? 선유도. 뭐야? 선유도.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야,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네. 오, 오. 아, 나는 저 일단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카페. 네, 뉴욕 카페. 뉴욕 카페. 뉴욕 카페 진짜? 거기는 어마어마시하네. 진짜 안 가봤는데 진짜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 됐어요. 그 내부가 네. 기둥 대리석에다가 샹들리에다가 이런 걸 보면은 완전 궁전이랑 똑같네요. 너무 근데 진짜 사치스러운 거잖아요, 저 정도면. 그쵸? 정말 카페가 저 정도면 진짜 사치스러운 건데 커피값이 7,000원이면 네.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디저트도 만 원이에요. 싸긴 싸다. 진짜. 엄청 싼 거죠. 그리고 예약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여튼 이거 방송 나가면, 아, 진짜 얼마 안 돼서 이제 점원들이 어서오세요. 한국말로. 제가 한국말로. 방송 이제 나가면 얼마 안 남을 거야. 12월달 안으로. 아니, 저는 사실 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화면 보면서 자꾸 토카이 와인 한 번은
한잔 좀 맛보고 싶다. 뭐 달콤하고 맛있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 뭐 와인 축제라든지 뭐 그런 거 좀 있습니까? 매년 10월 달에 토카이에서 와인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요. 그때 맞춰서 가면 너무 좋겠네요.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많겠네요. 진짜 와인 투어를 따로 하니까. 자, 나는 우리 소보르 팀의 설계를 보고 이대로 헝가리를 떠난다, 만다. 자, 중간 투표입니다. 투표해 주세요!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예, 요번은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는 이게 사실은 전혀 뭐 떨리고 그러지 않아요. 예. 아니,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 앞에 숫자가 없는 것 같은데? 예? 하나, 둘. 단자리라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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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진짜 다 집에 문자 보낸 거예요? 대박. 와. 어떻게 해? 다 배고픈가 봐. 잠깐만, 아, 이제 씨 표정 안 좋은데요? 죄송한데. 케이윌 씨, 이거 어떻게 표정 어떻게 줘야 돼? 케이윌, 케이윌. 아, 이지 씨, 이지 씨 한번 해줘요. 아, 그 정도예요? 아니 그냥. 야, 표정 아니, 너무 안 좋네. 여러분들이 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업적이죠? 아유. 네. 어, 나왔고요. 오, 나왔어요. 에그 나왔어요. 나쁘지 않나 봤다. 여러 가지 표정이 나왔습니다. 이현 씨, 네. 이케이아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전에 거랑 합산을 해도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야, 그 말은? 무슨 말 안 돼? 알겠습니다. 아니, 제 느낌에는요, 많이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야, 너 하지 마. 알겠습니다. 야, 너 하지 마. 아, 왜 화를 내요? 다른 팀한테. 그리고 약간 속상한 게 덴마크가 되게 부자 나라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네. 너도 그만해. 이제. 야. 너도 그만하자. 야, 자, 후반전 이겼어. 뭐야? 아프리카 났어. 후반전. 부다페스트 왔어요. 너무 좋다. 아, 행복하다. 소보루의 판타스틱이야. 가자! 짠! 보트야, 보트 개념인데 이거를 타고 센텐드레라는 민속 보트를 타고 있어. 거기 가는 길이 버스나 지하철 뭐 이런 거를 타고도 갈 수 있는데 보트를 이용해서 가보려고 준비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보트로 갈 수 있어? 금방 가더라고, 한 20분? 여기 시내 전경을 보면서 즐겨볼까? 이건 얼마예요? 10명 탑승 시 24,000원 정도? 에? 에? 뭐 하겠어요? 진짜 싸네? 1인당 24,000원. 아, 24만 원? 그 배경 같은 거. 막 이런 다리에서 점프해서 막 한번 하고 각자 하고 막 웃겨서 나오면서 진짜 영화에서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보트를 타고 민속촌까지 가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네. 나갑니다. 네. 헝가리 민속촌을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깻잎머리 완전 이렇게. 근데 머리는 거의 이제 끝나는 거죠? 저분이 사진을 못 찍으셨겠네요. 안 돼, 머리야. 아, 여긴가요? 아니, 근데 국회의 사람이 저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로 가면 이제 부다와 패스트를 네. 양쪽으로 보면서 갈 수 있으니까. 아, 저게 차로 가면 40분 걸리는데 계속적으로 가면 20분을 가요. 20분이면 네. 아, 그 우리나라 수상택시랑 비슷하구나. 우와, 너무 좋아. 어떻게 하늘이 좋으냐? 하늘이 어떻게 좋을까요?
아, 나 진짜 좋다. 가보세요, 린디 씨. 다음 목표? 여기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 여기가 민속촌이야? 네, 민속촌이에요. 어머, 네덜란드인데? 우리나라 그런 경주 같은 곳. 그러게. 여기 수학여행 왔나 봐, 애들도. 그러게. 되게 많아. 보면은 집도 다 옛날 그런 전통 집들이야. 그러게. 헝가리 옛날에 이런 식으로 집을 짓고 살았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초가집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그 초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수학여행으로 가는 곳이 뭐 약간 경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경주. 되게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 아, 예뻐. 아, 또 이런 맛이 있어야지. 또 아기자기한 거 좀 보면서. 김숙 씨 제일 쓸데없는 거 많이 산 게 뭐였죠? 고양이 인형. 발리에서 고양이 인형 스물 몇 개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30개인가 사왔지 내가. 언니 배고팡. 나도 배고파. 와, 소세지 봐. 소세지도 있네. 난 초코. 피자 먹어볼까? 맛 다른 거? 저건 이제 민속촌 안에 있는 빵국에서 빵 먹으면 또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지. 사이즈도 커, 저렇게. 사실 저 민속촌 아니면 이제 관광지인데 빵이 좀 비쌀만도 한데 한 개 이렇게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 진짜 저렴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난 내가 먹을 거 이거. 언니 조금 먹을래? 먹자. 초코인데 별로 안 달아. 오, 맛있다. 이게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말고. 이거 맛있다. 마약당. 머스타드랑 위에는 치즈를 같이 올리고 구웠네. 아, 요거 하얀색깔. 국가가 전체적으로 다 싸고 굴라시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랑 식성이나 문화가 되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와, 그림이다, 그림.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집들? 홍차도 있고. 딱 그 부다페스트 시내랑은 너무 다른 분위기야. 화면이 너무 신기해. 너무 예쁘다. 여기가 뭔가 체험할 수 있는 데인가 보다. 우와! 우리나라랑 되게 똑같다. 배짝이 좋아. 저희가 이거 전통 뭐 이렇게 실로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네, 배를 배짝은 뭐 실로 뭐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막 이랬거든요. 아,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아, 예쁘다. 아, 이렇게 색깔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 이렇게 약간 라운드로. 저분이 약간 헝가리의 박술련 선생님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분 이제 전통 의상을. 박술련 선생님이 배를 짜서. 이거 그렇게 다 만드는가 봐. 그다음에 이거 라운드 하고. 하나, 둘. 재밌었어요. 어허. 됐나? 아? 오! 오!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아 씨도 손재주는 없네요. 아, 귀여워, 달팽이야. 장식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아, 뜨개질처럼 약간 이것도 약간 그런 도구구나. 저
저것도 만들 수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우리는 두 개로 이렇게 쓰잖아요. 네. 뜨개질을. 근데 저거는 저걸로 해요. 나무 같은 걸로. 네. 네. 와, 너도 해봐.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아니, 어렵지 않아. 이거를 위에다가 올리고, 이 밑에 있는 실을 빼고, 밑에 있는 실을 위로 한번 감아요. 소은 씨가 손재주가 좋네요. 안 돼, 소은 씨는 저거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신기하게 잘하더라고요. 이게 안쪽으로 계속 겹겹이 쌓여서 이 안쪽으로 말리는 거야. 이거 솔직히 이거 나무막 때문에 쓰면 그냥 한국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 씨 뭐?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정말 못해요. 부하가 은근 사장이야. 어, 지금 유럽 간 일에 제일 표정이 안 좋아지네. 야, 우리 피아노 하나 있었네. 야, 우리 피아노 하나 있었네. 야, 지금 죽는 거지, 지금. 아, 진짜 산만하네요. 어? 아, 서준 씨는 그냥 안 움직여요. 진짜 안 하고. 어머, 만들었어. 내가 저렇게 옆에 누운 거는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볼 거야 하거든요. 네.